네, 제 옆에 귀중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인권센터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죠? 네. 진작 보셨어야 되는데. 아유, 뭐 제가 나오면 안 좋은 소식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 나오는 게 국민들 정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군인권센터 운영하신 지가 굉장히 되셨죠? 예, 내년이 이제 15년 되는 해. 그래요? 예.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네, 뭐, 저희들 뭐, 이렇게 사건이 갈수록 많이 상담은 많죠. 1,700건이 1년에 넘으니까. 상담이요? 네네. 건수로만. 현역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사병들이, 네, 그럼, 사병들이? 네, 뭐 병사들, 간부들, 네. 최근에는 이제 군무원들까지. 군무원? 네. 아, 군무원들까지. 네, 군무원들이 네. 많이 열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초급 간부들도 되게 열악하긴 하지만 네. 또 보이지 않는 이제 네. 분들이 고생을 예. 하고 계셔서. 그러시군요. 주로 어떤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저희는 네. 뭐 사망 사건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뭐 부조리, 구타, 가혹행위 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거나 네. 성범죄 발생하면 그 저희가 이제 법률 지원이나 네. 이런 것들 해야 될 것들이 좀 커지죠. 네. 최근에 그 12사단 네. 총기 GOP 총기 사망 사건 네. 저희가 이제 유가족들 지원하고 있고요.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괴롭힘에 의해서 총기 사망한 건데 이렇게 뭐 이렇게 구급차도 GOP에 못 들어가게 하고 네. 그리고 뭐 약간은 이제 이렇게 뭐 오발이다 판초 위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라는 허위 보고 작성된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도 아직 그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고 또 최근에 그 백마회관하고 네. 광개토 제1회관 그러니까 네. 1군단 육군 1군단하고 여기 고향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구사단에서 발생한 해관병 갑질 사건. 그러니까 이제 사단장들하고 분단장들이 그 싼 값에 호화 16첩 반상에 이렇게 고급 지게 먹은 사건이죠. 티라미수를 수제로 만들어서 자기 출신 학교 로고를 이렇게 받게 하고 이렇게 소주도 이렇게 처음처럼인데 거기에 뭐 조선처럼 이 조선대학교 나오신 장군님이세요. 그래요. 네, 그런 거 막 시키고. 뭐 메뉴에도 없는 것들 막 시키는 거죠. 방어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홍어회 뭐 이제 이런 게 메뉴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3만 원에 풀코스 요리가 나오니까 네. 가는 거죠. 네. 그리고는 병사들은 편제가 2명밖에 안 돼 있는데 8명을 비편제로 해가지고 새벽까지 일을 시키고 뭐 이런 이제 현대판 노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박찬주 갑질 사건, 그러니까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에 공관병은 사실상 군대 갔다 오신 분 다 알지만 완전히 저거잖아요. 아직 종이지 종. 예, 그렇죠. 옛날에는 그 보직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보직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보편화가 되니까 이제 그 보직을 가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치자거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 부리듯이 부리는 뭐 다 부인 애들 시중까지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제 날 새는지 모르고 도둑질 하다가 이제 끝판에 이제 박찬주 대장하고 그 부인이 걸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너무 심했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육군 참모 차장 할 때 네. 그 계룡대 내려가면은 각군 참모 총장과 차장들의 공간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어떤지 다 알지. 대충 알거든요. 지들끼리 카르텔이거든. 네, 그러니까 소문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꼴이 밟힌 거죠. 네, 공관병들이 참다 못해서 예.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보를 하니까 그전 부대에 있던 공관병들도 제보하고 또 저희가 또 이제 보도자료 내니까 또 그다음 부대에 있었던 공관병들도
우리도 이랬어라고 네. 하고 제보하면서 저희가 6차례 보도 자료를 냈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기자회견 한번 하지 않았었어요. 저희 사안 이게 그냥 이거를 이제 알리고 끝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날 오후 2시에 또 제보가 오고 뭐 또 그 다음날 또 제보가 오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서 이 사건이 결국 일파만파 됐죠. 소장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군이 뭐 전에부터 그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이 문화가 아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이고 반공개적이고 폐쇄적이고 이런 게 아직도 대단하죠. 군은 아직 폐쇄적이죠. 그들만의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병사들이 중심이 되는 군대가 아니라 분명히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 중심이 아닌 상부구조 중심이죠. 그러니까 장군들 중심으로 네. 군대가 운영되다 보니까 모든 게 폐쇄성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해병대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성역 없이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금 보직해임되고 항명수계 항명수계 그래서 항명수계면은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네. 항명수계로 이제 찍고는 이제 이걸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작년 7월부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네. 군사법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형사 사건이 군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군 검찰에서 기소하고 군사법원에 재판을 했는데 네.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이것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뜯어냈는데요. 네. 사망 사건하고 성범죄 사건은 이제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고 민간 검찰에서 기소하고 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되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타살이냐 아니면은 변사 사건이냐 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군사경찰이 합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 사건은 최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위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주지 않았고 안전교육에 대한 재난에 관련된 숙달된 어떤 훈련을 받지 않은 인원을 물에다가 네. 이제 들어가게 했으니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이제 수사단장과 수사팀들이 네.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엄정 수사를 하라 그래서 그랬으니까. 수사를 해보니 사단장이 지시사항으로 물에 들어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하사가 안전재난수칙에 물에 들어갈 때 장화 신으면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장화는 안 됩니다. 장화를 안 된다고 건의해 주십시오라고 중대장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중대장이 사단회의 가서 얘기하겠다. 네. 얘기했고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네. 그 다음날 새벽에 그냥 그대로 시행하라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묵살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 책임이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사단장은 이제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할 때 이게 이제 뭐냐면 군사경찰이 봤을 때 타살의 이제 변사 사건이 아닌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인지했을 때는 즉시 해당 경찰청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건 발생지가 예천이니까 경북지방경찰청에다가 이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첩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이첩을 한 것을 가지고 추가로 또 범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군사기밀 누설죄로. 아니 법에 따라서 이첩해야 된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때까지 모든 성범죄와 사망사건에서 이첩한 거는 다 군사경찰들을 군사기밀 누설죄로 다 기소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사단장이 지금 억울해서 미치는 모양이더라고. 시키는 대로 다 했고 대통령이 뭐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분이 그냥 이제 그 수사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번 법학 박사세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충분히 법리 검토를 다 해서 왜냐하면 본인도 계급이 대령인데 그렇지.
수사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군사 경찰 단장이 그러니까 거기 해병대에서는 군사 경찰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이. 아~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해병대니까 그 부대의 모든 군사 경찰에 관한 총 책임자니까 어디 지방 경찰청장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이 투스타를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적시할 때는 엄청나게 들여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아. 그리고 이걸 딱 내놨을 때 사령관 보고해서 결재를 받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군령권과 군정권이 있으니까 이제 받아 그러니까 군정권이 있죠. 군령권은 네. 합참의장한테 있으니까요. 받고 또 그 위에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 해병대 네. 사령관의 바로 상급자는 해군 참모총장이긴 하지만 네. 약간 복잡한 구조입니다. 근데 장관에게 보고를 했죠. 네. 그러면은 장관이 보고는 수고했다라고 사인을 해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2천만 남았는데 갑자기 안보실에서 보자라고 한 거죠. 대통령 안보실에서 네, 안보실에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이상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안보실에 서류가 넘어간 이후로 이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막 법무관리관이 막 전화를 해요. 수사단장한테 다섯 통의 전화를 합니다. 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법무관리관이 어떤 직책이냐면 국방부 장관의 법무참모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각 군에 있는 검찰단 그리고 각 군에 있는 군사법원 네. 이런 군 법무관들의 총 책임자예요. 아, 법무관의 책임자. 예, 예, 예. 그러니까는,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 격이에요. 아. 그러면은 세상에 법무부 장관이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지방경찰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그거 빼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하죠. 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것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국방부 조사본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경찰의 가장 최상위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명령으로 빼려면은 네. 명령서를 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서가 발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을 하니까 장관도 우물쭈물 되게 난감한 거 자기가 결재했고 수고했어라고 했는데 갑자기 빼 그러고는 밤 11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수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단장에 대해서 수사단장과 그 밑에 중수대장 그러니까 중령 그리고 이 서류를 전달하러 간 이첩하러 간 수사관 부사관이 있어요. 수사관 3명까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텁니다. 이들을 항명죄의 공범으로 공모공동 정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 수사단장이 항명 수괴가 되는 거예요? 수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졸지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수사단장의 말에 따르면 이제 사령관이 불러서 가니 국방부 차관이 문자를 보내 그 문자인지 카톡인지 텔레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문자는 보낸 적 없다라고 했으니 텔레그램을 보냈다 지운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보여주면서 이렇다 빼라고 한다. 해병대 왜 말 안 듣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감한 거죠 사령관은. 근데 국방부 차관은 명령체계 계통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민간인에 딱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기도 하지만 국방부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행정기관하고 다릅니다. 행정청이랑 보통은 이제 행안부나 이제 다른 부처들은 네.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의 그 영을 이제 이게 수명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이게 받는 체계가. 근데 국방부는 사실 되게 그 국방부 장관의 그 군정권이 있으면 그 군정권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각군 참모총장입니다. 네. 해병대 사령관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지 차관이 아니에요. 차관은 서열 저 밑에 있어요. 하여튼 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니까. 소장님 말씀 들어봤을 땐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면서 안보실에서 개입하면서 네. 이게 순탄적으로 쭉 해서 군에서 정말
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걸 경찰에 이첩했고 장관까지 사인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보고가 됐겠지. 저 안보실에. 그러니까 안보실에서 털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안보실이 그럼 왜 이러냐. 아, 이제 물음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아니, 보시면. 잠깐만요. 근데 그 김종대 전 의원 잘 아시죠? 네네. 천공 그 문제 제기하고. 네네. 그분이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한 얘기가 그 얘기를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네. 이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 그분 주장, 그 네. 윗사람을 왜 하느냐. 네. 거기서부터 틀어졌다라는 게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에요, 지금. 네. 뭐 저는 김종대 의원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제가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건 안보실로 대통령 결, 그러니까 장관 결재 다음에 안보실로 넘어간 거는 사실이에요. 네. 보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건 기사를 보시면 사단장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 그 이걸 본 사람들은 아, 사단장이 보직해임 되겠구나. 그 보직해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준비는 해군에서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해군과 해병대가 약간의 큰 짓과 작은 짓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장성급에 대한 그 인사는 해군 참모총장의 어떤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직 해임에 대한 심사를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아. 장성급 장교니까 아. 장성급 장교는 이제 장관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 대통령까지 간다는 거죠. 예, 대통령까지 가죠.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공군 법무실장 전익수 중장에 예. 대해서 예, 예, 예. 강등의 최종 결정 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관급 장교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은 얘기는 보따리 싸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보따리 싸고 들었는데 제가 군 소식통에 들은 바에 따르면 자기가 범죄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는 걸 보고 보따리를 풀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난 이렇게 못 나간다 라고 보따리를 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아니, 보따리를 풀었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뭔 일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적시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나는 이렇게는 못 나가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안보실이 왜 이사단장을 비호하는가? 그렇지, 첫 번째. 네. 아무리 봐도 여기 투스타를 정리하면 이게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왜 보직해임, 왜냐하면 보직해임하고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이 엄정 수사해서 압수수색하고 법리 절차에 따라서 이 사람 과실치사 혐의가 있으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가 해서 재판을 해봐면 돼요. 아, 근데 그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네. 책임자가 확실하게 처벌받고 책임자가 책임지고 네.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군도 부담이 없고 그렇지. 윤석열 정부도 부담이 없는 거죠. 국민들도 아 그랬구나. 네, 아 그러니까 공명정당이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그렇죠. 유무죄에 대한 부분을 따지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재판부가 과실치사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다라거나 또는 뭐 과실치사가 있다라는 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재판에 가리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 리스크를 안고 갈까라는 걸 퀘스천 마크를 찍었죠. 그래서 네. 또 딜을 팠죠. 이렇게 잘하셨어요. 네.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왔어요? 청와대에 같이 근무들을 하셨더라고. 이 사람이? 네. 제 안보실에 계시는 어느 분과 MB 정권 때 MB? 예, 소령 시절에 여기 행정관을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선임 행정관을 했고 그 위에 비서관이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 고위직으로 계시더라고요. 김태호 실장? 김태호 차장? 제 입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언론에 다 나온 거예요 김태호 씨는. 그게 제가 저기 뉴스 하이킹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추론 얘기했는데 신장식 변호사가
실명을 거론하는 게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해명이 굉장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행사수사라는 거예요. 그 사단장이 대통령실에 과거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예. 행정관으로. 그러니까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려요.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의 주변 그 실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다 고소하거나 담아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조심해야지. 네. 근데 어제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물으니까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부가 뭐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랬어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눈치가 빠르니까 이거 뭐 있다라고 해서 지금 각자 지금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이제 너무 열이 받아서 열심히 파서 자고 일어나면 단독이 나와 있고 자고 일어나면 이 언론사의 단독이 있고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를 내가 아는 정보를 얘기를 해야 우리 기자분들이 열심히 또 취재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희가 했고 네. 어제 또 군이 지금 이거를 뭐 재수사 비슷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조사본부에다가 국방부에서 예, 일을 시키는데 누가 봐도 재수사가 아니라 축소 은폐를 하기 위한 재수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연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이 오늘 중앙일보 사설도 세게 나왔어요. 뭐라고요? 축소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중앙일보 제가 논설 그 사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왜 그렇지 갑자기? 그거는 그들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니까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군에 대한 문제거든. 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뭐 중앙일보도 그 뭐 전 대변인을 배출한 분이 아직도 계시고 그쪽도 안보 관련된 전문가들이 필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도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축소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TV조선도 지금 뭐 막 단독 내고 있고 어제 채널A는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사실 적시를 안 해놔서 이게 나중에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 가면 증거가 다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왜 엉터리냐면 군검찰이요 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네. 뭐 여기 해전문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은 검사가 판사 되는 게 어렵잖아요. 여기가 빈자리가 있어서 판사 경력직 판사 공모가 나야 네. 여기를 그만두고 여기에 응시해서 면접 보고 합격하는 시스템이지 네.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법에다가 판사로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법부가 예. 행정부랑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근데 여기는요. 어느 날 군검사 하다가요. 어느 날 군판사가 있고요. 군판사 하다가 군검사 와 있고요. 웃겨요 거기. 제가 잘 알아요. 개판 5분전입니다. 웃겨요. 네, 그럼 법적 지식 도 없는 사람이 판사하고 그리고 재판장하고. 그리고 재판하는데 나가면 있잖아요. 이쪽 방에 옆 방에 군검사 있고 저기 군판사 있고 좀 이따 바깥이 먹으러 나가고 이래요. 뭐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장이요. 청구하면요. 제가 가장 빨리 본 게요. 구속영장이 4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어디서부터 군사경찰이 신청하고 군검사가 청구하고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서 이게 딱 나오는 게 45분이에요. 아니 뭐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띄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 이게 개판인 거죠. 그 뭐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판사하고 막 그래요 거기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람 중사 사망사건 벌어지고 한참 막 난리가 나서 특검 도입되기 전에 특임 군검사를 임명을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요? 특임? 특임 군검사를 임명했어요. 그 임명을 해서 이 특임 군검사가 열심히 이제 해보겠다는 의지로 딱 통신영장을 쫙 청구했어요. 그래요. 싹 기가. 이런 건 또 안 내죠. 개판인 거죠. 이게 지금 검찰단장이요. 국방부 검찰단장이 준장진이에요. 준장. 원스타 진급을 앞둔 준장.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진을 떼야지 그 별을 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도 별 취급을 해주죠. 준장진은. 보통 사단장들도 투스타 소장진으로 와서 있다가 별 하나였다가 두 개 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신이 났죠. 이게 이제 어명을 받고 칼을 차고 어디를 갔냐 하면 아니 뭐 저기 검사도 칼을 차지만 군검사도 좀 칼이 좀 잘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칼을 차긴 찹니다. 네. 예. 그러니까 칼 차고 어딜 가냐면 어디? 해병대 사령부를 가요. 저기 발 안에 있는 발 안에 예, 맞아. 발 안에. 예, 봉담 그쪽에 있어요. 해병대 사령부를 칼 차고 갑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이요. 야전부대 사령관을 만나러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장관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네.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라고 치면 국방부 검찰단장은 검찰총장이에요. 군검찰총장이에요. 군검찰총장이 칼을 차고 3스타 사령관을 만나러 가요. 압수영장을 청구해놓고. 이야, 대단한 칼 찼네. 네, 그거 뭐겠어요? 사령관 협박하러 가는 겁니다. 당시 입 잘못 올리면 알지? 라고 이렇게 검을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모욕이죠. 이게 항명 아닐까요? 모욕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병대 사령관, 3스타한테 가서 이게 칼 딱 보여주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면은 딱 그냥 가서 되게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사령관 쫄죠. 그럼 어제부터 사령관이 네. 막 해명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차관과 문자를. 그럼 이제 그거는요, 사령관의 팔을 비트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김계환 장군을 잘 압니다. 아, 그래요? 네, 김계환 사령관을 잘 아는데 제가 뭐 여단장 시절부터 알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세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훌륭한 인품과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뒷받침해주지 않거든요. 저는 사령관이 몇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고 봅니다. 네. 이 사건이 이렇게 났을 때 수사단장을 저는 보호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장관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렇지. 안 됩니다. 안보실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례로 마리논 추락 사건. 네. 그러니까 해병대 1사단입니다. 그것도. 그 수리온을 개조한 마리논 네. 헬기가 이렇게 5년 전에 예. 훈련 비행을 하다가 30초 만에 떨어져가지고는 다섯 분이 사망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유족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네. 유족들하고 면담하고 유족들이 2박 3일 동안 장례를 거부하고 계셨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언론에 헬기가 떨어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개를 할 때요, 당시 전진구 해병대 사령관이 공개를 전격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 안보실에 모 비서관이 육군 출신인데 육사 출신에 안 된다 라고 한 거예요. 왜 공개하냐 라고 했을 때 전진구 사령관이 무슨 얘기야 공개해 라고 한 거예요. 군은 그런 게 있구나. 아, 있죠. 왜냐하면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총책임자예요. 그거 버티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을 때 이미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공개하셨다. 왜? 공개 안 하고 만약에 이 영상이 언론이나 그렇지. 우린 군인권센터 같은 데 와서 공개를 하면 이게 축소 은폐가 되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강단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김계환 장군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못하겠고 나를 밟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한번 실기한 거고요. 두 번째, 보직해임을 위한 보직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어제 열렸죠. 아, 그래요? 예. 보직해임이, 그러니까 보직해임도, 야, 너 집에 가, 보직해임,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보직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렇겠죠. 사후에. 근데 이게 절차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보직심사위원회 사령관이 들어가거든요. 이 보직심사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이
보직행위 결정을 번복하면 돼요. 번복 안 했어요. 두 번의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지금 해병대는 전직 사령관과 전우회가 부글부글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해병대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키고 있다. 사령관에 대한 어떤 적개심뿐만 아니라 이 수사단장을 이렇게 보직해임하고 욕보이게 한 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안보실이 개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다들. 다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전직 사령관님들이 다 본인들이 그 군정권을 행사하고 작전 행사하고 왜냐하면 여기는 서방 사령부 사령관이기도 해요. 겸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가 다 책임을 져요. 백령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전쟁 딱 나면은 여기는 바로 그냥 들어가는 부대예요. 황해도 상류 그만큼 되게 텐션이 높은 곳입니다.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데네.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길 이제 들쑤셔놨으니. 들쑤셔놨네 지금. 그리고 해병대 지금 생존 병사들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왜요? 자기 대대장이 보직해임 되는 걸 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사단장은 건재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단장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령이 안 서겠죠. 안 쓰겠네 저렇게. 네. 특히 군은 진짜 안 쓰지. 그러니까는 목숨을 갖고 하는데. 예, 1사단에서요. 간부들이고 병사들이고 제보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사건 초기에 막 나오잖아요. 카톡 내용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생존자하고 만나서 이제 면담 조사하면서 카톡 내용 전체를 다 거의 기자회견에서 봤어요. 문제되는 부분, 봤어요. 부분들 다 깠거든요. 네. 까니까는 이제 국방부가 또 이제 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원래는 사단장하고 여단장을 이제 수사해서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벌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기 아랫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공개하니까 네. 또 말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처벌은 중간 정도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네. 해서 네. 계속 지금 수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수 언론도 지금 이거 다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라는 이건 것인데. 명백한 그 수사 방해자 사법 방해죠. 누가요? 안보실에.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당한 지휘 절차를 뭉갰으니까는요. 수사단장. 예, 예. 그리고 역으로 오히려 지금 거의 무고에 가깝게 지금 항명죄로 글쎄. 역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제 기소하려고 지금 달려들잖아요. 네. 저는 어제 군인권 보호관이 긴급 성명을 내지 않았으면 내일 조사 2차 조사가 있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게 예, 국가인권위원회 어제 군인권 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침해 소위 차별 소위 군인권 보호위원회가 소위 형태로 있는데 어제 군인권 보호관께서 군인권 네. 보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가지고 예. 1시간 동안 논의 끝에 네. 4시에 브리핑을 했어요. 네. 브리핑 내용을 요약하자면 보직해임, 수사 이런 것들 다 중단하라. 중단하라. 수사단장에 대한 그리고 즉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라. 맞아요. 봤어요. 이겁니다. 김용원 그 군인권 보호관이 제가 이제 면접을 봤거든요. 그분에 네. 그러니까 네. 제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인권위는 각 위원들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할 것 없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군인권 보호관이자 상임위원을 네. 겸직하는 차관급인 그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뭐 심사를 쭉 하는데 뭐 이렇게 이분이 형제복지원 네. 사건 수사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군사정권 시절인데 수술 8월 때인데 그 압력을 다 뿌리치고 구속시켰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용기 있는 분이구나. 강단이 있는 분이죠. 임자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자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연배가 검사 출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배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송동환 군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보다도 연배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약간 곤조가 있으신. 아, 그래서 대차게 나오는 거구나. 대차게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사건. 희한하다 그랬어. 사건 관련해서는요, 좀 타협이 없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뭐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화하셔서 예. 바로 물어보시고 좀 굉장히 잘 파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이게 호락호락한 사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군이 세상이 바뀐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예전에는 군사 경찰, 군 검찰 이렇게만 모였는데 제가 서산 비행단에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또 여군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려갔는데 진풍경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진풍경이냐면 군사 경찰, 군 검찰 이제 군 검사, 네. 군 검찰 수사관이 와 있는데 예. 그거 말고 경찰 감식반들이 우르르 와 있고. 지청에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이 와 있고 군인권 보호관 조사관들이 3명 와 있고 거기에 우리까지 와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감식 들어가는데요 우르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 수집하는데 뭐를 수첩을 하나에 그냥 밀봉을 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뭐냐 빨리 꺼내라 밀봉해서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우리 봐야 된다 꺼내라 그럼 막 싸워가지고요 그 군검찰 측에서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꺼내십시오 해가지고 사진 다 찍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를 축소 은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안보실은 옛날 군인 옛날 군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 시작과 재판까지 자기네들이 다 만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까라묵까 딱 됐던 네.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군대가 이제 아니거든요. 막 터져 나오는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예. 계속 갈 것 같고 지금 어제 유승민 의원이 네. 국회에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고 지금 김병주 의원 민주당 김병주 네. 의원께서도 굉장히 이건 안보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국방위와 법사위가 이제 군사법원 군사법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네. 그 두 곳이 이제 어느 곳이 할 건지 두 곳이 할 건지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고 저는 이건 군사법농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법농단.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권 비리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을 주도한 사람에 대한 명백한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냥 옷 벗는 게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힘세가 보인 군 기강이 달려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군기가 달려있는 국헌 문란을 엄단해야 될 대통령실이 네. 오히려 나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해 일대를 지키는 네. 최전선에서 지키는 부대인데 네. 거기에 군기가 이거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 실패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우에서 재난을 수해복구 작업 단순 수해복구 작업이 아니라 이 재난 상황에서 투입된 작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작전에서 전우를 사망케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작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밀하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별도로 군정권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엄한 중문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네. 1차적인 보직해임이고 2차적으로는 징계위원회 중징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형사처벌 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 지점이니까 네. 그거는 그냥 군사경찰이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을 지금 군정권의 군기문란은 지금 대통령실이 스스로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는 저는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바로 잡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요. 자식 군대 보내놓고 부모님 발을 못 벗고 자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동원된 병력이 12,000이 넘습니다. 그 수해 복구 지역에. 54단도 투입되고. 예천에요? 예천에요. 예천 인근에 영주... 뭐 영주가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 내성천이 굉장히 그 모래로 된
이게 입자가 굵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바닥이 꺼졌다고 하는데 바닥이 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누르고 있으면 이게 물살이 세면은 밑을 파고 들어가서 이게 쑥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쓸려 내려간 거예요. 8명이. 그 중에 간신히 3명이 살아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2명이 살아났고, 1명이 빠지고, 1명을 건지려고 하고, 또 꼭 빠지고, 최수근 상병도 건지려고 하다가 본인이 빠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8명이 죽다 살아난 거고, 1명이 죽어버린 거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위험한 작전을 밑에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시켰다면 작전 실패거든요. 전우를 잃었어요. 그럼 이게 전쟁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군의 피해가 막대한 거죠. 그러면 패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냥 평시란 말입니다. 그럼 평시의 재난, 이게 재난도 사실은 이제 안보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연재해가 워낙 심각하니까 안보 체계 속에서도 이것을 지진,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놓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실패한 작전이다. 그럼 실패한 작전의 수장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하나 봐주자고 초가산당한 다 태우고 있고 12,000명이 동원돼서 우리 아들도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그러면 여기 부모들 가족하고 곱하기 하면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말하지 못하는 그 어머니들이 있는 그 망 카페가 있어요. 고무신 카페가 요즘 성행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고무신 카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소속된 부모님들이 또 저희 후원을 하시면서 제발 좀 이런 일 없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식이 군대에 있으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 생존 병사 7명의 부모님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할까요? 우리 자식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언론 인터뷰하거나 제보했을 때 우리 자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사단장도 항명수계라고 하면서 마구 그냥 옷 벗겨버리는데 병사들 부모님은 겁나죠, 사실은.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병사는 좋은 게요, 전역일이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가거든요. 이분들이 전역하는 시기들이 곧 도래합니다. 나와서 그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서 다 얘기하죠.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심정 저 이해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지. 힘들고 본인 상담 한번 받았대요. 받았는데 다시는 다들 받고 싶지 않아 한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존 해병들은 정의가 실천되고 되는 것이 동료인 수근이에게 마음의 빚을 더는 거예요. 이 같이 들어갔던 생존 그 해병들이 못 구했다라는 죄책감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네. 엄청나. 그리고 해병은 동료애가 좀 맞아요. 타군하고 조금 더 달리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가 트라우마도 대단하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다. 해라. 예. 근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제 희망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또 뭐 하여튼간에 권력을 가지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나 봐요. 어떻게든지 봉합하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해요. 힘의 완력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작년에 포항 해병대가 포항에서 수행했을 때 장갑차 동원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때 사단장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언론을 이제 국민적 이제 지지를 받으니까 예. 이번에 언론 노출에 대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 버프 써라 이런 것도 이제 병사들한테는 참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7일 날 병력이 동원되는데 어디 가는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뭐뭐뭐뭐 챙겨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준 건 삽이에요. 그 갈키하고 아니 세상에 시신 찾아야 될
그러니까 그걸 주면 뭐라고 생각해? 아, 가서 무너져 내린데 토사 치우고 이런 건지 이해되겠죠. 근데 갑자기 시신을 찾아야 된다고 장화 신고 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준비도 채 되지도 않은 사람을 병사들은 아주 자기네들 12,000명이 투입됐어요. 네. 그냥 가서 니들 해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참. 이 사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대책본부의 총리도 문제예요. 국방부 장관 다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서 병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1, 2, 3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부대는 여러 예. 특전사 같은 경우에 뭐 UDT 같은 경우에 해난 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트로 해서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54단의 병사들과 예. 해병대 2사단의 병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특수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보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소방관이 있다면 의무소방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의 보조 업무 역할을 합니다. 주된 업무를 하지 않, 불을 진화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인명 구조 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 보조 역할만 해요. 예를 들면 거기에 현장 출동하면은 부수적으로 막 그 동원돼야 될 인력들이 있어요. 이 호수를 깔고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력들은 수변가만 수색하도록 했어야지 물에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상식입니다. 말도 안 그것도 뭐 저것도 장비도 없이. 네, 그래놓고 자기 시찰 가가지고는 뭐 경례 제대로 안 한다. 왜 일렬로 가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맞습니다. 물에 들어가라. 맞아요. 1m 이상 떨어져서 바둑판 배열로 하라. 그래서 1m 이상 떨어지면서 이 팔을 뻗으면 팔이 안 닿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최승근 상병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네, 과실치사로 한 거지. 물에 들어가면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약간씩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혹시 넘어지거나 할까봐 이게 이제 본능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야, 1m 떨어져. 왜 사단장 지시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팔을 못 닿으니까 이 물에 빠진 친구를 건지려고 갈코리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1m 정도 돼요. 안 닿는다는 겁니다. 꽤 푹 빠지고 자기도 빠지고 수근이도 빠지고 그리고는 이제 입영 서서 이제 수영을 하니까 이게 물살이 계속 치니까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유형도 하고 뭐 했는데 밖에서 배영해 하더래요. 배영을 하니까 뜨더래요. 뜨면서 이게 밀려가지고 나온 거고 간부들이 꺼낸 거고 수근이는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고는 다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친구들이 나오자마자 막 그 참변을 막 따라 뛰었대요. 수궁이 살리려고. 예. 따라 막 갔는데 유속이 막 쭉 갈 거 아닙니까? 예. 모자하고 장화만 떠가지고 있고 애는 안 보이고 거기를 계속 내려갔대요. 한 50m 이상을, 100m를.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보면 막 물에 빠졌다가 나온 친구들 막 울고 있고 막 아비규환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자들이 오니까 이 병사들하고 접촉 못하게 하려고 풀스프로 해가지고는 버스에다가 그냥 딱 태워놓고는 진짜 나쁜 기자들이 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운데도 통제예요. 언론 통제. 참 나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뭐 유가족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렇겠네요, 진짜. 왜냐하면 그 수근이를 굉장히 어렵게 가졌거든요. 맞습니다, 인큐베이터. 예, 예.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아버님이 소방 공무원이시니까 잘 뭐, 너무나 잘 알겠지. 예, 뭐 더 잘 아시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국가에 또 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자기 검열도 있으시고 그러니 이 집안이 하나의 그 멀쩡한 가정이 파괴됐어요. 저는 이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을 훈장이나 유공자나 순직으로만
이게 보상이 될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따뜻한 위로와 더욱더 실체적 진실을 이분들을 보더라도 해야 되는데 수사단장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군이만 보고 간 것 같아요. 수사단장은. 그리고 유족만 보고 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정말 안 좋은 신호거든요.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이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 군에 엄청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헌병, 그 군사경찰 병과가 쭉 있지 않습니까? 3일에 한 번씩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가 군대예요. 사망사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런 사인을 주면은요, 앞으로 그 사망자 유족들 보면서 가겠어요? 아, 이렇게 제대로 가면 나는 간다요. 간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겠죠. 어떻게 됩니까? 지휘관님 의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엉망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축소, 은폐, 윤일병, 이해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무슨 뭐, 북한하고 뭐 사건 터져봐. 제대로 싸우겠어. 그렇죠. 아무것도 명령 지휘계 등 제대로 되겠어? 안 되지. 남북, 지금 뭐 남북 굉장히 대결 구도로 가는데요. 이게 군인권에 미친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요. 전방 GP, GOP는 텐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언어폭력과 맞아요. 물리적 폭력이 맞아요. 가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서로와 서로를 괴롭히는 구조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군대는 군대 다 와야 되고 비상 상황이면은 저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인들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내 자유권이 유보된다는 거는 어느 시점이면 알아요. 저는 그 정도의 민주시민의 소양은 우리 병사들이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야 군대가 보이스카우트야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못 참아라고 하지만 자기가 다녔던 군대 시절을 회상하시면 아이고. 안 되는 거죠. 예. 회상 가봐야 끔찍해. 네, 그런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세월을 이 보낸 기성세대로서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렇게 미사일 쏘고 밤에 막 대결 구도로 얘기를 하면 죽어 나가는 거는요 전방 부대들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상현이 사건도 12사단에 벌어진 게 그런 텐션이 높아져가지고 발생했고 예전에 다른 GP에서도 그런 경우에서 텐션이 올라가면서 병영 부조리들이 양산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발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함부로 미사일 쏘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적대적 관계를 저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각자의 갈 길을 가고 경제 구조에서 각자 그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윈윈 해야 돼요. 있어. 역사적으로 네. 경험이 저 검증이 네. 끝난 얘기인데 다 그게.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전쟁을 해서 땅 따먹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하면은 민간인이 얼마나 많이 죽고 우리 기반 시설 얼마나 많이 파괴된다는 게 빨리 다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저희. 위원 뉴스 코멘터리 처음 나오셨는데요. 네. 좀 기회 될 때마다 좀 자주 모셔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뭐 불러주면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위원 뉴스 코멘터리 우리 임태훈 소장님과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내일은 그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소장님 그 뭡니까 이번에 잼버리 대회 때. 네. 그 학부모들이 네네. 소송을 건댑니다. 집단적으로. 네네. 그래서 우리 미국 특파원 이상현 기자를 연결할 생각입니다. 상황이 어떤지 진짜. 잼버리 대회도 참 기가 차죠. 손님 맞을 준비를 한 말씀 하세요. 그렇게 허술하게 하는 집단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손님이네 진짜. 네 손님이죠. 아니 우리 집에 손님을 모시는데 손님 대접을 그 벌레 다 물리게 하고
샤워장도 엉망진창이고 화장실도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손님 맞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에 그러니까 뭐냐면 수확이 아니라 산수도 못하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가부가 행안부가 전라도가 이런 규모의 행사를 못 치러봤다라고 볼멘 소리 할 일이 아니라 아니, 전혀 아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제대회 그 아니 국제 행사를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치렀는데 말도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에서 잼버리 했던 분들이 막 어제 저 보니까 막 다니고 있는데 너무 짠한 거예요. 그냥 내려가지고 커피 한 잔이나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다가가갖고 네. 정말 죄송하다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그런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도대체 사고는 엄한 사람이 치고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이어야 되는가가 항상 저는 그게 숙제예요. 그 외국인들 지하철 화장실 가서 오 이렇게 깨끗한데 위생적이고 그러니까는 애초에 저는 무리한 대회 강행을 좀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안전한 장소에서 분산 수용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또 계속 꼬리꼬리 무는 게 내일 뭐 또 있을 케이팝 뭐 해서 뭐 하는 건 좋은데요. 저는 그게 이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제 분야니까 군에 입대한 BTS를 글쎄 말이야. 이제 동원해야 된다라고 성일종 의원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되게 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가는 병사들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헌법 39조 1항에 국방의 모든 국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지만 2항을 보시면 군 복무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나 동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써요. 소위 이제 연예병사라고 하는 맞아요. 사람들을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좀 더 군 생활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병사들도 공연 같은 걸 하고 거기에서의 보람을 느끼는 건데 그거를 본인들의 가오를 덮기 위해서 차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미들이 열이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무대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무대로 아니, 저는 연예인 위무단. 저는 뭐 예를 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의 동원은 아닌 거죠. 애초에 예를 들어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언제라도 손쉽게 동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BTS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가 계시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두 명이 오면 기획사도 딸려오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획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에 동원을 함부로 정부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게 후진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 그런 국가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오면 한국 하면 넘버원이 뭐예요? 화장실이었거든. 네네. 이번은 뭐야, 도대체 이게. 제가 95년도 유럽 갔을 때 예. 화장실 갈 때 돈 내더라고요. 돈 내고 들어와요. 네. 예. 그래서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공 화장실이 굉장히 많이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럼요. 예. 어디 가든 공원에 가도 깨끗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보여주기식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뭐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은 뭐 저기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탱크가 나와야 될 상황이에요. 장갑차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치안도 문제거든요. 지금 시국 치안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앞에 시청광장에 가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기동대를 쫙 깔아놨지 않습니까? 이 시국 치안할 시간에 그 병력들 다 빼가지고 경력들 다 빼서 사실 러시아어 시간대에 도보경찰들이 순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95년도 프랑스 파리 갔을 때 러시아어 시간에 도보경찰이
기동복을 입고 도보경찰이 굉장히 많이 다닐 뿐만 아니라 사복경찰들도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소매치기,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기타 뭐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 예방, 이런 건데, 범죄 예방 효과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게 불신검문을 또 하래요. 그러니까 불신검문 해가지고 중학생 그렇게 돼. 아, 그러니까 불신검문이라는 게 사실은 거동수상자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건수 올리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옷 잘 못 입고 좀 인상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증 주세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화하라는 게 아니라 도보 순찰을 통해서 육안으로 그렇게 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찰 여러분들에게 현장 치안을 맡깁니다라고 해서 책임감 있게 경찰을 믿어줘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체스말 두듯이 꼭두각시 인형을 경찰로 부리는 거는요, 건강한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징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될 청장이 지금 집에 안 가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경북지방경찰청도 사건을 이첩받고는 봉투도 못 열어봤대요. 그걸 또 내놓으라니까는 내액으로 줬다는 거예요. 경북지방경찰청장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왜 내액으로 줘요? 이거 우리 건데요? 왜 줘요? 열어는 봅시다. 열어보고 카피 뜨고 줘야죠. 주더라도. 알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데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료 주세요라고 하는데 내액으로는 주고 있어요. 경찰 수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이때까지. 아니, 제가 기회를 많이 만들 테니까요. 예. 나오셔서 좀 여러 가지 얘기, 뭐 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련된 문제 이런 수사님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우리 저희들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네. 아, 제가 너무 많은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예. 아주 네, 지금 댓글도 좋고요. 자, 우리 금요일 날 내일 우리 이상현 미주특파원 그리고 김영민 이사장님 그리고 김봉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지금 고발 사주 당했죠? 고발당한 김영환 도지사한테 고발당한 우리 충북인의 김남균 기자 이렇게 저희들 예정돼 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신 임태훈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